오늘은 쇼핑몰 좀 둘러보다가 코디와랑 같이 볼 건데 쇼핑몰에 한번 사람들 뭐 사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할까요? 마틴 로즈 나이키 삭스 이거 나도 샀어. 이거 원래 마틴 로즈 공홈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좀 품절 빨리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놓치고 못 사고 있다가 요번에 리셀가 주고 샀습니다. 이거 이쁘던데?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잖아. 마틴 로즈 삼각토 그런 결이랑 나이키 삭스랑 같이 섞어놓은 느낌인데 되게 이번에 잘 나왔더라고. 마틴 로즈 신발이나 브랜드 폼이 최근에는 그렇게 뭔가 재미있거나 흥미있게 보지 않았는데 나이키 콜라보에서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최근에 나온 나이키 콜라보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나이키 슈프림 삭스? 그건 좀 내 스타일 아니던데? 겨울님이 산 거 보긴 했는데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건 앞코가 스퀘어토가 아닌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거는 트렌디한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주류로 스타일링도 하면서 나이키랑 슈프림은 솔직히 못 참는 조합이긴 하거든? 빨간색 이쁘긴 하네. 빨간색이 존인데? 요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올빨이 오히려 뭔가 확 힙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올빨이나 올검 중에서 하나 뭐 사봄직하지 않나? 마틴 로즈만큼 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엄청 들진 않는 것 같아. 안 비싸면 한번 사볼 것 같은데? 리셀가 얼마야? 리셀가가 요즘에는 솔직히 20초반만 돼도 천여인 가격대거든? 아! 개 오반데요? 40만원? 50만원? 파워 패스하는 걸로 솔직히 리셀가 막 50만원 막 이렇게 주고까지는 사고 싶진 않아. 뭔가 사람들이 이제 질렸어. 물론 나이키 신발인 건 맞는데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인 결이 나이키 신발 느낌보다는 아식스나 뭐 이런 쪽 결이 좀 더 맞거든? 그냥 신발 생김새 이런 느낌이? 그래서 요게 이뻐 보이는 것 같아. 보던 이나 덩크나 요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신는 아식스 느낌의 그런 쉐입이라던가 그런 느낌이라서 실착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뉴발란스 에임 레온 도르 550. 요것도 근데 완전 붐이 오진 않았지? 에어포스 뜰 때도 사람들이 슈퍼스타 붐은 온다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이쁘긴 한데 물론 나는 에어포스 신을 것 같거든? 결국에는 나이키가 이기고 다른 브랜드들 열심히 두들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컬러감이 그냥 내 내추럴하니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 좋은 것 같아. 품절이었던 아넬 드디어 구매. 여름에 가볍게 안경 쓰는 걸 좋아하는데 품절이었던 거 구매했다고 합니다. 17만원이고 일단은 내가 안경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아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야 솔직히. 근데 이런 아넬형 안경테는 좀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많이 있거든?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 이런 각도라던가 이런 모양이라던가 조금씩 달라서 이런 아넬형 안경테는 한 번씩 다른 데 거 많이 써보고 사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인드 카푸어. 아 요게 파인드 카푸어 거구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고 다니던데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고 데일리룩이라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보이긴 했거든? 물론 이것도 미니백이라서 좀 여자 가방 느낌 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미니백 남자 여자 많이 쓰긴 하니까 이거는 그냥 뭐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 로스트 가든 신상욱이 테일 베이지 스웨이드. 로스트 가든은 근데 진짜 오더메이드로 되는 거 있잖아. 그거만 사라지면은 진짜 좋은데 예쁜 게 되게 많아. 사이트도 그렇고 해외 브랜드 느낌이 많이 나. 그래서 로스트 가든은 만들고서 배송 오래 걸리는 것만 개선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거든? 그거 제외하면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디자인도 다 너무 예쁘고 이것도 이쁘긴 하던데 노바 베이지 뮬 뭐 이런 거 그거만 딱 수정되면은 단점이 진짜 아예 없지 않을까? 요거 웃지 합니까? 리컨버스 요거는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동일한 결인데 이거 근데 내가 처음에 리뷰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별로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 이뻐요. 대체가 잘 없어. 컨버스 형태인데 스퀘어토 디자인으로 나온 게 거의 다른데 없어서 리셀가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지금. 아? 막 그렇게 안 비싼데? 요즘에 하도 리셀가가 미쳐 날뛰니까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긴 해. 그래도 좀 비싸긴 하네. 40만원이야? 미쳤는데요? 이거 내가 예전에 했을 때 분명히 별로라고 했던 여론 되게 많았거든? 내가 근데 괜찮다고 하는 건 웬만하면 이렇게 딱 오르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쁘긴 해요. 대중적으로는 솔직히 브로가 맞아. 디자인 결도 그렇고 혀 길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힙쟁이들이 이런 스니커즈 신을 때 대체가 저런 게 없다니까? 터보다크? 아 레더 버전이 아니라 그냥 완전 이렇게 좀 코팅된 버전이구나. 살짝 이게 신으면 조금 더 광이 반딱반딱해서 더 힙하긴 하다. 옛날에 누디진 드블코 감성이긴 한데 누디진 많이 입으면
막 이렇게 광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야. 아니면 좀 그런 느낌? 르메르 범백도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거 있을걸? 원단 이런 소재로? 르메르 범백 뭔가 이런 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테가 트라이앵글 벨트, 이것도 계속 해먹고 있는 그런 벨트죠. 내가 벨트도 좀 꽤나 많이 모았는데 이거는 아마 하울 영상 찍을 것 같거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아이템들이 딱 몇 개 있어서 그런 거랑 가성비랑 같이 해가지고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원? 친구야 물렸구나. 60이면은 좀 물렸는데? 내가 산 거랑 완전 동일한 건진 모르겠는데 이게 레더가 아니고 러버일 거거든? 나는 한 이거 20얼마인가? 30얼마인가 주고 샀던 거 같은데 30초반? 아 가죽 버전이야. 그러면은 인정이지. 이게 내가 산 거는 고무 버전이거든? 레더 버전이면은 5,60이면은 앵춘이긴 할 거예요. 비싸게 샀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야. 어나더 오피스 셔츠? 여기도 우리 직원도 입고 다니던데 그냥 깔끔하긴 하던데. 근데 이게 그냥 사진만 봐도 입었을 때 떨어지는 느낌도 좋은 것 같긴 하거든. 요즘에 어나더 오피스 여기도 많이 입긴 하더라. 그냥 요 정도면은 사볼만한 가격대인 것 같긴 해. 여기도 옷 좀 깔끔깔끔하게 잘 나오더라. 컨템 하면서 미니멀한 감성 좋아하면은 여기도 요즘에 많이 입더라고요. 요런 그냥 기본 셔츠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SPA 브랜드는 원단감이 달라. 그 한계가 딱 있어. 살짝 조금 다르긴 하다 이런 데 거는. 그래서 투자하고 살만하다. 프라다 바이커백, 프라다 가방값 더 오르기 전에 샀어요. 근데 나도 이거 사긴 했거든. 근데 이게 왜 샀냐면은 롱텀 리뷰 찍어서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하기도 했고 이게 내가 막 가방 컨텐츠 한다고 올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명품 가격이 계속 오르긴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서 좀 롱텀 리뷰로 찾아뵐 예정이야. 카세트백 이런 거는 내가 좀 오래 썼으니까 롱텀 리뷰가 바로 될 것 같거든? 조만간 롱텀 리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발렌시아가 엑스팬더? 이게 처음에는 나도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뉴이징이 돼서 예뻐.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컬러는 세일을 하더라고. 젠테나 머스트잇이나 이런 데서 싸게 뜨면은 구매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엑스팬더는 발렌시아가에서 유일하게 방출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신발? 이런 톤 하나 더 영입하고 싶긴 하다. 그레이 컬러로 하나 더 영입하고 싶긴 한데 이쁘긴 하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병든 몸을 이끌고 쇼핑몰을 한 번씩 좀 둘러봤고요. 오늘은 좀 확실히 보면서 뭐가 있었냐면 신발이 요즘에 많이 안 올라오는 것도 있긴 한데 대충 봐도 되게 다양해졌어.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나이키 강세가 살짝 수그러든 게 맞는 것 같긴 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예쁜 쇼핑몰이 많이 모이면은 같이 한 번씩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m tired.